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방문각 검찰직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종 변호사고요. 본 강의는 2022년도 형법 최신 판례 강의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 바쁘실 텐데 그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 표지 앞에를 보시면 이제 일부 올해 전원합의체 판례 6개입니다. 6개. 오늘 필수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 사실 이제 여러분 1부 정도 이제 꼼꼼히 이제 진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1부 정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 나름대로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 정리해 놨고요. 3부는 이제 보충 판례인데 요거는 제가 수업은 안할 겁니다. 수업 안 하고 3부는 정말 내가 이제 더할게 없다 하시는 분들 좀 보시면 되는 거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한 2부 정도까지 수업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시간 만에 끝내기가 좀 빡빡해요. 빡빡해서 좀 빨리빨리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쪽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올해 2022년도 전원합의체 판례 6개. 원래 이제 4개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아 3개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에 쭈루루 3개를 더 내가지고 올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순서는 우리 그 형법의 목차에 맞춰가지고 순서해 놨고요. 1번을 보시면 요즘 간단해요. 한의사가 양가로 1번에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우리 이제 양학병원에 가시면 초음파 기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쓰는 거 옛날에는 다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봐가지고 한의사분들은 그걸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판례가 해석을 바꿨죠. 의료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가 결론이에요. 사실 밑에는 더볼게 없어요, 여러분. 밑에는 그냥 쭉 설명이고 그 양가로 1번에 양가로 2번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범죄가 돼버려. 근데 소극이니까 범죄가 안 된다,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1, 2, 3번은 쭉 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것이 여러분들 이말잘 보셔야 돼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인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볼수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가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최신 판례 2번이 사실 이거는 작년에 시험 치기 전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판례가 바뀌었죠. 그 사실 이것도 이제 제목 보시면 다 나오죠. 양가로 1번에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는데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어서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 우리 초원 복집 사건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러 갈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으면 승낙 안 했을 것이어 가지고 주침이 된다라는 게 과거 판례였으나 입장을 바꿨죠. 그러면 요건이 꼭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무작정 주침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 요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그다음 또 뭐예요? 통상적인 출입 방법 대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설령 그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목적을 알았으면 승낙 안 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제 주거 침입죄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저요두 가지 필요해요. 우리 그 간통죄 사건에서 간통죄 피해가 있으니까 혼인의 성관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거주자인 아내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야 집을 나가 있던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주치면 되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가로 2번에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가지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주침이 되느냐 소극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판례여 가지고 다들 좀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 봅시다. 3번 보시면 이제 요게 꼭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제 우리 형법 앞부분에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그 형법 1조 1항 일로 갑시다. 형법 1조 1항은 이제 행위시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1조 2항은
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경됐다? 유리하게 변경이 됐다. 유리하게 변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게 1조 2항인데 이거를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제한시켜 버렸어요. 판례가 명문의 규정도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변경된 동기 변경된 동기에 따라 가지고 뭐 법률 이념의 변경일 때만 1조 2항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사실과 교차한 거 있으면은 1조 1항 그대로 처벌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요 동기설을 폐지를 했죠. 사실 이 동기설은 약간 무리한 해석이긴 했어요. 이게 1조 2항은 기본적으로 피고인한테 유리한 규정이죠.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유리한 법을 적용해 줘라 라고만 되어 있지 이 법이 왜 바뀌었느냐는 사실 묻지 않거든. 근데 이제 판례가 어떤 해석을 통해서 제한 해석을 해왔는데 이제 동기설이 폐지가 됐다. 따라서 법률 인연과 관계없이 동기와 동폐지가 있으니까 변경의 동기와 관계없이 변경의 동기와 관계없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1조 2항이 적용된다가 일단 동기설 폐지의 기본 입장이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무조건 1조 2항이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판례가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죠. 크게는 세 가지 어떤 예외 상황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1조 1항 불리한 구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여러분 경과 규정은 뭐예요? 법 시행 시점을 정해놓은 거예요. 야, 우리가 비록 법을 유리하게 바꾸지만 바뀌기 전 행위는 불리한 구법을 여전히 적용해라 라고 있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때는 여전히 불리한 구법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판례 입장이고 해서 경과 규정을 두는 거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우리 법이 바뀐 게 아니야. 법은 다른 법이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의 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거는 법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1조 1항의 구법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한시법이죠. 법에 일정한 기간 내에 처벌 규정이 애초부터 유효기간이 있던 것들. 그러면 적어도 그 유효기간 내에는 필요했던 법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설령 그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막상 재판을 받으려고 봤더니 법이 사라졌다. 법이 사라졌으니까 법이 유리하게 바뀐 건데 요거는 그래도 그때는 필요했던 법이기 때문에 그 구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1조 2항 불리한 구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 1조 2항 그 다음에 형소법 326조 제4호는 뭡니까? 면소 판결이죠. 면소 판결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그 다음에 그 기존 형소법상 동기설 폐지 여부라고 되어 있고요. 안에 사안을 보시면 술 먹고 전동 킥보드 운전했는데 범죄 행위실을 봤더니 도로교통법이 그저 적용이 돼가지고 2년 이상 5년 이하로 엄청 중하게 처벌했는데 전동킥보드가 무슨 자동차냐 라고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엄청 떨어지죠. 그 내가 행위시에는 징역형이 있어. 재판시에는 벌금밖에 없어. 얼마나 유리한 개정이에요 라고 했을 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양가로 1번 보시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웠을 때는 신법에 따른다. 그리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자 이러한 형법 제1조 2항과 형소법 규정은 입법자가 법률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 유지한다는 내용에 뭘 두지 않는 한 경과 규정, 여기 나와 있네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1조 2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 여전히 1조 1항이 적용된다. 여전히 1조 1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경과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좀 봅시다. 종전 범, 컴마 다음부터 종전 법령이 범죄를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잉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오, 이게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2항과 형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가로 3번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형법 공부하실 때 백지형벌이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 죄형법전 처음 공부하실 때 포괄 위임법 금지조치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 법률이 그때그때 사실관계를 따라가,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그 현실관계에 맞춰가지고 법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하위법에 위임을 한다. 해서 법과 하위법이 결합을 해가지고 법규처럼 기능을 하는데, 따라서 법이 조금 비어있는 상태로, 법이 비어있는 상태로 하위법에 위임을 하니까 우리가 백지형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법이 개정된 게 과거에는 동기사를 따라가지고 법률 이념의 변경일 때만 바꿨는데, 이것도 이제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백지형법 안 적어놨잖아. 1조 백지형법은 그냥 그대로 1조 2항이야. 백지형법은 그냥 그대로 1조 2항이에요. 따라서 양으로 3번 보시면 형벌법규가 그 대통령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행정규칙 등의 구속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법 한계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 이게 이제 백지형법이죠. 이러한 백지형법도 마찬가지로 1조 2항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양가로 4번은 과거의 판례 바꾼다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밑에 주의 해가지고 양가로 5번부터 이건 여전히 1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줄에 해당 형벌법규 자체 내지는 수권을 받은 법령이 아니라 뭐가 변경됐대요?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때는 1조 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칠 때, 여기 있네요. 다른 법이 바뀌었고 그 영향으로 내 법이 바뀌었을 때 요거는 1조 2항 적용 안 한다. 계속 국법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조 2항 적용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한판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이나 일자나 기간을 특정한, 요거 뭐예요? 이게 한시법이죠. 이 한시법 같은 경우에도 1조 2항에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저러한 것들은 여전히 국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동기사 폐지된 거 기억을 하시고요. 12월 달에 폐지가 돼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시험을 칠 때 12월 8일에 아직 안 내기는 하는데 너무 중요한 변경이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동성인 군인들이, 자, 요건이 필요해요. 어딥니까? 영외야 돼. 영외. 영외는 어디란 말이에요? 군부대 밖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 밖에서 사적 공간에서 어떻게 때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라서 학문 선교를 했대요. 과거에는 개간이라 그랬어요. 개간. 근데 이런 것들은 군대의 어떤 불순한 성문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했어. 과거에는 군인들이 영내든 영외든 이런 동성간에 이런 행위를 하면은 어떤 문란한 행위로 처벌을 했는데, 야, 이게 지금 영내도 아니고 야, 영외에서 당사자를 원해서 한다는데 이게 뭐가 범죄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은 군형법상 그 92조 6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군영법에 관련 규정을 종합해 봤을 때 두 번째 줄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학문 성교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 영 외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는 그 군 생활에 공동 군이라는 공동 생활에 군기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5번 판례 개인적으로 나온다면 요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했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이미 채권이 양도가 된 상태야.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양수인이 돈을 받아가야 돼. 근데 양도인이 넘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안 하니까 채무자는 뭣도 모르고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버리고 사실 채권자는 더 이상 이 돈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야. 양수인에게 돈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가 금전을 수령하고 임의로 처분했을 때 과거 판례는 어떻게 봤어요? 이건 더 이상 양도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한테 안 넘기고 팔아버리면 뭐 처분해버리면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 판례가 입장을 바꿨죠. 더 이상 이거는 그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왔을 때 그 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귀속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양수인한테 넘기는 줘야죠. 양수인에게 넘겨줄 민사상 책임은 질 거야. 그렇지만 그거에 형법상 횡령죄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최근 2022년도 배임죄가 안 되는 판례들하고 결을 같이 하는 거기는 해요. 그 저 사람에게 어떤 민사상 채무는 있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다 누구의 사무예요?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형법상 꼭 이제 불법 행위처럼의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 그 이제 제목에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을 했을 때 횡령죄의 구속 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이 됐으면 횡령죄가 될 텐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자기 돈이야. 자기 돈. 자기 소유니까 횡령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까지는 방금 읽은 제목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줄의 콤마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자신에게 귀속을 해버리기 때문에 양도인이 양수인 몰래 위채권을 처리해버린다 할지라도 이미 처분한다 할지라도 그 채권 양수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자의 지위가 없어서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안 된다. 판례가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 전에 21년도에 무슨 판례 나왔어요? 21년도에 채권 양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했을 때 양도인이 이미 넘긴 채권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넘긴 돈을 지가 수령받아가지고 써버렸다. 요거는 판례 입장이 뭐였어요? 요거는 횡령죄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랑 그 이제 결례 같이 하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담보 목적이든 아니면 그냥 양도했든 다 횡령죄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마지막 6번 여기 이제 그 12월 22일 막판에 나왔어요. 전화번호 나왔는데 권리 이전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 담보 설정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했을 때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미 기존에 나온 판례들하고 너무 입장이 유사하죠. 입장이 유사하죠. 과거에는 이 의무 이행 야 남한테 담보로 이미 제공된 물건이야. 그러면 내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보관 안 하고 그 전에 처리해버린다. 채권자는 겁나 기분 나쁘지. 채권자는 나 지금 저거 하나 보고 돈 빌려준 건데 나를 배신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사무죠. 그 담보 목적물을 잘 보존할 사무는 이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타에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제목에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의 처분에도 배임죄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동산 같은 경우에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그 동산 같은 경우는 A한테 팔기로 했는데 B한테 팔아도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담보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 정도 당연히 배임죄 안 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국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여섯 개가 작년도 전원합의체 판례가 되겠고, 제가 제목을 잘못 달아놨네. 이분은 2022년도 전합 판례가 아니죠. 아니고 그냥 판례예요. 그냥 주요 판례들인데 전합을 달아놨 죄송합니다. 전합이 아닌데 어제 잠결에 전화가. 죄송해요. 꿈벅꿈 조면서 만들었어. 그래서 전압은 아니고 그냥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형 법정주의부터 보시죠. 늘 죄형 법정주의가 재판이 제일 많아요. 재판이 제일 많은데 보시면 1번 보시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때리는 게 위험해. 운전 중인 사람 때리는 게 위험해. 운전 중생이 훨씬 위험해요. 운전 중이기 때문에 추가 사고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운전 중인 사람 때리면 가중처벌해요. 특히 버스 같은 건 특히 위험하거든. 자, 그런데 누굴 때렸다? 박스 보시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렸다. 이것도 여기서 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린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근데 오토바이는 좀 쬐끔하잖아. 그래서 위험성이 좀 덜하다라고 해서 그 제목에 자동차 운전자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도로교통법상 판례 입장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하고 4륜 자동차하고 2륜 내지 3륜 같은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 도로의 요건.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요건. 요 두 가지가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대부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유일한 예외 중에 하나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은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는 도로가 아니거나 자동차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범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 운전은 처벌이 안 되죠. 도로가 아니니까. 여기도 자동차가 아니라 뭐야? 이륜차야. 우리 또 작년 판례는 뭐가 있습니까? 농업용 차량 운전 그런 거 있죠. 농업용 동용 차량인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4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면 운전의 대상이 안 됐었죠. 해서 이것도 빠진다. 해서 그 자동차는 그 맨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찍읍시다. 이 사건 규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를 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 안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2번 봅시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 인수 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부정 사용이 금지되는 폐차 사실 증명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 폐차를 하면 여러분 돈 주는 거 알아요? 그 차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폐차를 하면은 안 주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폐차 사실 이게 폐차를 완료하고 폐차 이거 꾸기는 거죠. 자꾸 꾸겨간 다음에 폐차를 완료하고 자 몇월 몇시 언제 폐차 완료했습니다라고 폐차 뭐 이름이 뭐지? 폐차 사실 증명 서류. 이거를 발급을 해줘요. 폐차 사실 증명 서류.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뭐 구청 가거나 해가지고 신고하면은 환급해주고 막 그렇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진짜로 폐차하고 내야죠. 진짜로 폐차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폐차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쓰는 거를 부정사용죄로 처벌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폐차하기 전에 자 원래 차주가 있을 거고 이 차주가 제 차 좀 폐차해 주세요라고 업자한테 넘긴다고. 그리고 이제 업자가 어디로 가겠어? 이 폐차장으로 가겠지. 그 전에 이제 이 업자가 차주한테 뭐죠? 저희가 폐차 인수했습니다라고 그 폐차 인수 증명서를 냅니다. 폐차 인수 증명서. 그 여러분 폐차 인수 증명서는 내가 폐차를 인수받았다는 거지 폐차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내가 지금 차만 받았어요. 요거지. 내가 지금 차만 받았어요지. 폐차했어요. 요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 폐차 인수 증명서를 폐차 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냐? 막말로 업자가 폐차 받은 다음에 어디 대표차 팔아버리면 어떡해? 대표차 팔아버리면 폐차 안 된 걸 거 아니야. 따라서 이 폐차 인수 증명서는 어디에 포함 안 된다? 이 폐차 사실 증명서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양가를 1번 봅시다. 폐차 사실 증명서류는 폐차한 사실 자체를 증명한 서류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폐차 요청 사실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인수했다라는 서류까지도 폐차 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요거 부정 사용하는 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부정 사용하는 것은 법에는 이걸 부정 사용하는 게 처벌하지 요거는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요거는 포함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거 이제 그 밑에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코로나 초기에 조금 이렇게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최초는 아닌데 코로나 초기인데 그 종교단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에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때야. 해가지고 야 그 종교의 참석자들 다 명단 까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욕 뒤지게 먹고 근데 이제 그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석되는 종교여가지고 그 종교 단체에서는 자기들 신도들 오픈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아 우리는 못 간다. 이게 그 저쪽 어딥니까 그 우리 질병관리청인가요? 청을 청산했죠. 질병관리청에서는 야 그날 확진자가 나온 날에 참석한 명단 내놔. 우리 못 준다. 이렇게 싸웠을 때 당신들 지금 뭐야 우리 역학조사 방해하는 거야? 라고 역학조사 방해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명단이 넘어와야 그 질병관리청에서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일단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야 돼. 그 하고 있는 걸 방해해야 방해죄가 되거든. 근데 애초부터 아직 역학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면 방해죄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정적으로 되게 문제는 야 명단 주세요. 못 줍니다. 되게 감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아직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어.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해를 당하겠어요. 따라서 그 제목을 보시면 감염병법 예방법에 따라 가지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 공범에 대하여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이니까 전제가 돼야 돼. 바꿔 말하면 역학조사가 시행이 안 됐으면은 방해죄도 안 됩니다. 안 된다. 해서 그 양가로 2번 관련 내용 보시면 그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뭔가 되게 범죄 같은데 범죄가 안 되는 뭐 그런 거 뭐 죄형 법정지가 다 그렇죠. 범죄 같은데 범죄 안 되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6번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에게 음해 표시를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왜 합니까? 세금을 국가가 거두려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갑이 을한테 천만 원을 주면서 일을 맡겨요. 그럼 이제 을은 용역을 제공을 하고 일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을은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걸 국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국가가 이 사람의 수익을 파악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근데 을은 세금 내기 싫잖아. 여러분 1,000만 원 중에서 부가세 나가고 소득세 나가면은 실제 내 통장에 많이 꽂혀봐야 6,700 꽂혀요. 피눈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해버려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버려. 그럼 국가가 냉정히 그러니까 세무서가 무서운 거죠. 세무서가 맘먹고 털면 다 걸리거든요. 근데 털 수가 없어. 바쁘잖아.
개인간 거래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 다 확인하겠어? 따라서 세무계산서를 애초부터 발행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야? 탈세지. 세금 내야 되는데 국가가 이 수익을 못 잡으니까 세금을 안 내서 탈세가 돼요. 요거 처벌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애초에 발행을 안 했다. 세금에서 미발행. 미발행. 요거 처벌을 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을이 일단 천만 원을 신고를 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진짜로 둘이 일해주기로 했는데 서로 사이가 틀어져. 사이가 틀어져. 그래서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계약을 해제를 해요. 그러면 천만 원 돌려주고 천만 원 돌려주고 일 안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국가한테 우리 안 팔았어. 그러잖아. 내가 천만 원 받았는데 돌려주면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금 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한테 말하면 죄송해요. 죄송한 거 아니지. 하기로 했는데 엎어졌어요. 라고 세금을 취소하는데 이거를 우리 돈 벌었는데요. 다시 잃어먹었어요. 라고 이제 음해 표시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정 발행을 합니다. 수정 발행. 그래서 우리 세금 구하지 마요. 근데 그러면 이 전제는 뭐야? 이게 진짜로 취소가 될 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나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건 똑같거든. 똑같거든. 근데 이제 을이 그런 거지. 주변에서 그런 거야. 얘 바보야. 그거 왜 신고해? 야, 이거 그냥 신고 안 하면 국가 몰라. 그냥 신고 취소해. 라고 하니까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을은 실제로 뭐예요? 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냥 안 번 척 계약이 취소가 된 척 이 세금 계산서를 취소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취소했구나 라고 세금 부과를 안 하겠지. 그러면 냉정히 봤을 때 이직거리나 똑같아요. 이직거리다. 국가 입장에서는 돈은 벌었는데 신고 안 한 건 똑같으니까 검사실에서도 야 이거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기소를 한 건데 법원 입장은 뭐예요? 야 관련법 조세범 처벌법은 애초부터 뭐한 경우에? 애초부터 발행을 안 한 경우에 처벌하는 거지. 발행했다가 취소한 거 요거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해석은 늘 엄격해야 되고 이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용어에 좀 익숙치 않죠. 세금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봅시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 안 팔았어요 라고 일종의 취소하는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에게 내가 판 거 취소했어요 라고 음의 표시를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게 조세범 처벌법 10조 1항 1호 전단 애초부터 발행하지 않은 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오른쪽에 적극 소극이 없는데 뭐예요 여러분? 포함이 안 되니까 소극이 되겠죠. 따라서 그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을 안 한 경우 요걸 처벌하는 거다. 발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요걸 처벌하는 거지.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그 수정해가지고 음해 표시를 발급한 요 경우까지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2편 범죄 주체 봅시다. 판례 5번 보시면 우리 양벌 규정 2022년도에 양벌 규정이 안 나온 시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해서 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관련 법리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기초 중에 기초 법인은 범죄 능력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양벌 규정에 따라 형벌 능력은 있다. 근데 법인한테 징역 부과할 수 있어요? 부과할 수 없어. 많이 해봐야 벌금 부과할 거야. 이때 법인이 형사 책임을 지는 근거는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종업원 내지 대표의 범죄 행위에 그 범죄 행위를 따라서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내가 그 범죄자 종업이나 대표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따라서 설령 그 범죄 행위를 한 종업원 같은 애들이
뭐 책임 능력이 없거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법인은 법인의 욕구만 맞으면 처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목만 보시면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서 대표자가 책임이 있는 것 외에 실제로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까지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소극이죠. 소극. 소극이니까 법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이 안 돼도 법인은 그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안에 박스 법인의 대표이사는 면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벌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실제 처벌 안 됐지만 면소니까 어떤 범죄 혐의는 있었을 수도 있고 따라서 해당 법인을 양벌 규정 처벌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양벌 규정 중 여러분 그 양가로 1번, 2번은 기존의 판례와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3번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꼭 대표자 처벌까지 전제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괜찮은데 여러분? 7쪽 보시면 이제 3편 구성 요건론 봅시다. 자, 6번 판례 보시면 이것도 원래 있던 판례인데 좀 구체화된 거예요. 우리 과실범에서 신뢰의 원칙은 주유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신뢰의 원칙은 주유물을 제한시켜주죠. 주유물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위반할 것이 많단 말이야. 근데 신뢰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뭔가 적법행위를 하면 남도 적법행위를 해주겠지 라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위법한 행위 때문에 난 사고에 대해서까지는 내 책임을 면해주겠다라는 게 신뢰의 원칙인데 이렇게 출발한 신뢰의 원칙이 어디까지 확장이 됐어요? 의료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야 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의사들의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신뢰만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하고 동등한 사람에 있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피드백을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요것까지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그 신뢰의 원칙인데 요거는 어디에선 빠져요? 수직적 관계에서는 빠지죠. 아직 아래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란 말이야. 얘를 믿고 얘를 맡기면 어떡해? 얘가 사고치는 거는 곧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검찰청 들어가시면 상사들이 혼내도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면은 상사의 책임, 사수의 책임이거든. 따라서 수직관계에서는 아랫사람이 사고치는 거는 곧 담당자의 책임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예외가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걸 맡겨. 완전히 야, 이 정도는 네가 완전히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수직적 분업관계이긴 한데 완전히 업무를 위임했을 때 그때는 그 위임받은 자가 단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때는 위임한 자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요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1번 제목 보시면 수직 수직적 의료 분업이변은 기본적으로 그 위임하는 의사가 위임받는 의사의 실행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요 사안은 그 의사가 위임받는 의사가 실행할 의료 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까지도 부담하느냐 이게 전적으로 위임이 가능한 것이면 위임한 의사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순서가 양가로 1번 내려오시면 양가로 1번 내려오시면 전문의하고 전공의처럼 수직 그 주된 의사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한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도 그 일을 맡긴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 것인지를 계속 확인할 의무가 있고 요거 안 하면 잘못이 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면 빠져나갈 수 있다.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수술을 맡기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겠지. 여러분 수술 어떻게 맡겨요? 이제 막 들어온 애한테 야 수술 네가 해? 라고 전적으로 위임한 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위임 가능한 것들은 조금 쉬운 것들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설명 의무야.
여러분, 설명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야, 이 말 전해주고 와. 라고 시켰어. 그러면 그 말만 잘 전해주고 오면 된단 말이야.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네. 의사가 아니라도. 근데 이걸 잘못했다. 이걸 잘못한 거는, 이거는 이제 위임받은 사람의 단독 책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2번 올라가시면,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설명 의무 이행 이 정도는 다른 의사한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 적극이고 물론 이것도 설명도 매우 어려운 설명 직접 해야겠죠. 그런데 쉬운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위임할 수 있다. 해서 쭉 내려와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지 않은 그 뭐 장정결제 처방 등의 어떤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야 의료행위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를 했다. 이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면 위임한 의사가 굳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실법 내용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뭐 너무 쉬운 거라 제가 그 본문 한번 봅시다. 골프 경기 보조원인 피고인이 우리 뭐 그 이 골프 경기 보조원 판례 몇 개 있죠. 이렇게 그 뭐죠 그 자동차 같은 거에 태워 가다가 곡선 돌고 있는데 꽉 잡으세요라고 말 안 해. 막 안 해가지고 커브 도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 이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 똑같은 판례예요. 경기 보조원이 안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골프장 예약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골프장은 한 개인데 보통 18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팀이 출발을 하고 그래서 앞팀이 한 1홀, 2홀, 3홀쯤 간 다음에 뒷팀을 출발시켜야 돼. 그래야 좀 앞팀이랑 뒷팀이랑 안전거리가 유지가 되면서 골프를 치는데 대한민국 뭐예요? 야 빨리빨리 야 한 팀이라도 더 받아! 라고 해가지고 얼마 안 갔어. 근데 다음 또 출발시키는 거야. 출발시키니까 이제 골프 캐디가 봐야 돼요. 야야 차차차차 하고 이렇게 멈추고 야 앞팀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팀 치고 있는데 뒷팀 치는 바람에 맞고 다쳤다. 이거는 이제 그 관계자 잘못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다음 샷이 준비가 되고 있으면 안전한 경기 운행을 위해 가지고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멈추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고 났다. 요거는 이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맨 마지막 줄에 과실 인정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될 거고요.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쪽에 제4편 위법속론의 8번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쟁의행위는 올해 좀 안 나왔어. 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래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되게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조금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좀 문항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쟁의행위 기본적으로 언제 적법해요? 항상 그 목적이 뭐 해야 돼? 정당해야 돼. 고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 사용자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노동자들에게 뭐 해야 돼? 투표를 해봐가지고 과반수가 쟁의행위 하자 라고 통과가 돼야 되고 이때 실질적으로 의사가 확보되어 있으면 투표하면 됩니까? 투표해야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뭐 하면 안 돼? 폭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쟁의행위를 해야 합법적인데 이거는 기본 판례 입장이죠. 기본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그 말이 쭉 나와요. 양가로 1번에 그 말이 쭉 나오는데 아직 쟁의행위를 하기 전이야. 이제 쟁의행위가 곧 할 건데 이제 노동자들에게 뭐 해야 되니까 동료해야 되니까 방송실 가가지고 곧 쟁의행위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라고 뭐 하려고 그래 방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측은 어때요 이 방송을 못하게 막으려고 할 거고 이 노동자 관계자 측은 방송실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방송하고 싶을 거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 사람이 뭐야 쟁의행위 관계자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빨리 들어가서 쟁의행위 참석하세요 라고 독려했다 그러면 이 독려행위가 쟁의행위 참석 독려행위가 쟁의행위 자체는 아니죠. 근데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행위야. 그럼 이 부수적인 행위도 쟁의행위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똑같이 요구되느냐? 우리 판례 똑같이 요구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그 제목만 보시면은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서 쟁행의 목적을 알리고 준비행위를 하기 위한 중식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 행위가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단 적극이고요. 양가로 1번을 보시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쟁행위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들이 쭉 나오고 1, 2, 3, 4 방송 쭉 내가 쭉 나오고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쟁행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이 부수적 행위도 그와 관련된 절차적 요건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하여 이루어진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쟁행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양가로 1번에서 시험장 거기가 나오겠지. 양가로 1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러한 기준은 쟁행의 목적을 알리는 부수적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 시험장 이문구가 나오겠죠. 나온다면 부수 행위도 쟁행의 정당성을 따지는 행위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5편 공범론 최판 9번 10번 요게 이제 기존 법리도 그렇고 최판 법리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관련 요 판례가 딱 나오지 않았는데 뭐 기존 판례 입장 똑같은 거니까 관련 법리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방조범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방조범을 정범과 구별되는 우리가 공범 중에 하나로서 방조범이 있는데 방조범도 그렇고 공범 중에 하나인 교사범도 그렇고 이 방조범이 성립을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해서 얘는 혼자 있어봤자 아무 짓에 쓸모가 없어. 누가 있어야 돼? 공범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하는 정범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중의 고의는 뭐예요? 내가 얘의 범죄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결국 내가 이 정범을 통해서 실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범죄를 완성시키는 거죠. 이 정범을 통해서 범죄를 실현시키는 정범의 고의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중의 고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방조범, 자, 어느 날 갑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의리 와가지고 야 알바할래? 뭔데? 야 내일 밤 10시 아침 10시에 서울역에 가면은 검은색 모자를 입은 사람이 가방 하나 줄 거야. 야 그거 부산까지만 옮겨주면 100만원 줄게. 야 뭔데? 야 묻지 마. 할 거야 말 거야? 100만원? 오씨 할게.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서울역에서 누가 와서 막 몰래 와가지고 검은색 모자 쓰고 와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쓱 주고 간다고. 겁나 이상하잖아. 되게 이상한 거 들어있겠지. 그리고 내가 부산역에 갔더니 우락부락한 사람이 와서 받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쭉 갈 때 온갖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겠지. 아씨 뭐지 총인가? 뭔가 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분명히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뭔 생각은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범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고. 지금 누가 이거 100만원 주겠어. 이게 뭔가 밀수품이거나 마약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 근데 다른 건 알지도 못해. 내가 실제로 밀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마약을 파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뭔가 이 범죄를 분명히 도안은 주고 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분명히 이게 지금 정범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방식 알아? 방식도 몰라. 이 정범이 도대체 범죄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내용도 그냥 몰라. 근데 다만 내 마음속에 뭔가 뭐 됐다 돈이나 벌자 이러고 갔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쟤한테 방조의 고의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방조의 고의 인정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정범의 고의는 분명히 필요한데, 분명히 필요한데 도대체 정범이 누군지, 그 정범의 어떻게 범죄를 하는지는 몰라도 된다고. 이거는 기존의 판례 입장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판례 입장이랑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우리 뒤에 10번 판례인가요? 우리 10번 판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 다만 여기서 뭐는 필요하다? 뭐는 필요하다? 아, 내가 뭔가 범죄에 가담하고 있구나 라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기는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아씨, 뭔진 모르겠지만 아씨 이상해. 요게 있어야 방조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입장 잘 정리하셔가지고 자, 8쪽에 우리 9번 보시면 그 일단 그 여러분 그 우리 9번 먼저 보지 말고 뒤에 10번 먼저 봅시다. 죄송해요. 10번 먼저 봅시다. 10번을 먼저 보시면 양가로 3번을 먼저 볼게요. 양가로 3번을 먼저 보시면 10번 판례에 양가로 3번을 보시면 그 정범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범행에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본문 내용은 양가로 4번 따라오시면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할 때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줄 끝에부터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그 다음에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양가로 5번 보시면 그 순서상 네 번째 줄을 먼저 볼게요. 그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미필적 인식 충분하고 심지어 정범이 누구인지도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위에 올라가서 세 번째 줄 중간, 정범의 범행 실행을 방조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 요거는 인식을 해야 된다. 불법성이 있다는 거, 요거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양가로 5번의 맨 끝에 이는 그 정범의 불법성의 인식이 필요한 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우리 10번 판례까지 한번 보고 좀 쉴까요? 올라가서 요 사안은 좀 재밌는 사안이죠. 요 사안은 시국이 뒤숭숭해서 그런가 마약 사건이 계속 나오던데, 여기서 갑이 을의 순서 어떻습니까? 을을 피하기 위하여 을의 요청에 을이 파는 놈이구나. 자, 을이 마약을 매도하는 놈이고, 이제 갑이 마약을 매수하는 사람인데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마약을 사고 팔기로 하고 마약 대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갑이 곧바로 을한테 마약 대금을 싸버리면 그 수사기관에 취재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돈은 제가 지정하는 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제3의 계좌로 돈을 보낸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마약 매도 처벌할 거고요, 마약 매수 처벌하겠지. 이제 그거 외에 지금 갑은 모두 도와주고 있어요. 을이 이렇게 돈을 받으면 불법 범죄 수익인데, 이거를 을이 지정하는 제3의 계좌로 넣어버리면 불법한 수익금을, 범죄 수익금이라고 합시다. 범죄 수익금을 뭐하고 있어? 숨겨주고 있잖아. 은닉. 얘도 알겠지. 돈을 얘가 지정하는 제3의 계좌로 보내면 돈 숨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를 은닉하는 거를 지금 갑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럼 여기 잠깐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운 범위는 뭡니까? 방금 우리가 배운 거는 도대체 갑은 정확히 을이 나는 여기로 보낼 뿐 을이 어떻게 세탁해서 받아온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뭐예요? 내가 도와주고 있다. 방조인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범위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공범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필요적 공범이 나오고,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 나오고, 대항범 중에서 뭐 다른 건다 쉽고, 어느 일방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어느 일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처벌하는데, 누설받는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럴 때 결국 판례 결론은 뭐예요? 누설받는 자는 처벌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처벌되지 않는 자를 처벌되는 자의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불법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을 잘 검토해 보면은, 자, 마약을 팔아서 마약의 매수인이 마약 매수 대금을 제3의 계좌로 보내는 이러한 형식의 불법 수익 은닉은 반드시 대항범이 필요하죠. 내가 마약을 팔 거고, 그 다음에 마약을 사는 사람이 돈을 딴 데로 보내줘. 그럼 요게 이제 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 기본적으로 두명 이상의 대항범이 필요해. 마약을 산 놈이 있어야 되고 판 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요 실현 과정은 대항범이 필요한 입장이야. 근데 잘 봐. 법조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불법 수익 은닉, 내가 범죄를 통해서 범죄 수익에 돈을 벌었어. 근데 이거 내가 이제 들고 있으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늘밭에 숨겼어요. 이거 은닉이야, 은닉 아니야? 은닉이거든. 내가 수사기관이 찾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금을 어디 해외 계좌로 보내놨어. 다 은닉이거든. 그러면 이거 은닉 혼자 할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수 있어. 은닉 구속 요건. 구속 요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은닉은 이거는 꼭 대양범 필요 없어요. 이거는 혼자 가능한 범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시다. 당연히 범죄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자를 처벌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범죄 수익을 버는 놈은 을일 거고, 을은 얘가 돈을 이렇게 보내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숨기겠지. 그럼 얘는 처벌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을을 도와줬기 때문에 갑도 이 범죄 수익 은닉죄의 방조범이 될수 있을 거냐의 문제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대향범으로 봐버리면은 법조문에는 얘는 처벌하지만 얘는 처벌 규정이 없거든. 근데 이걸 대양범으로 보면은 어느 일방은 처벌 규정이 있고 어느 일방은 처벌 규정이 없을 때 얘를 총칙상의 방조범,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 얘는 이 방조죄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니야, 구속 요건상으로는 혼자 할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임의적 공범 규정으로 봐버리면은 그때는 뭐가 될수 있어? 그때는 방조가 될수 있죠. 그리고 우리 판례 입장은 뭐예요? 우리 판례 입장은 요거죠. 요거죠. 근데 참이 말이 참 어렵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이 참 어렵게 쓰여 있는데 1번의 제목을 보시면 대양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대양범에 관하여 공범에 관한 총칙 규정 적용 안 되죠. 적용 안 되죠. 이러한 법리는 처벌 규정이 구속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양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오, 야,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처벌 규정은 구속 요건 자체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려면 누설 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요건 자체가 대양범의 존재를 필요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적극이고요. 그 뒤에 구속 요건 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어. 구속 요건 자체는 혼자서 분명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되어 있는데 단지 구속 요건이 대양범의 형태로 실행만 돼. 실현만 대양범의 형태로 실현돼. 은닉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많은데 카페 선택한 방식이 얘랑 서로 짜고 치는 방식으로 넘기고 있는 거다. 실현만 대양범의 형태다. 이거는 뭐다? 이런 거는 대양범 법리가 적용이
드디어 발언해가지고 소극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요거는 대항범이 아니라는 거야. 대항범이 아닌 순간 뭐가 돼요? 공범 규정이 적용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결론이죠.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와 관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등의 귀속을 숨기거나 가장의 의미와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을 때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 여부 적극이니까 공범 규정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그 세 번째 줄 구속 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속 요건이 대항범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까지도 대항범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 마약 거래 방지법에서 말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등의 또는 기소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라는 처벌 규정 자체는 꼭 둘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범이 아니고 정범의 일한 행위에 가담한 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밑에 예상 지문, 요 예상 지문은 원심의 판례예요. 원심은 이렇게 봤거든. 근데 원심은 이게 대항범이라고 봤어. 원심은 그래가지고 총칙 규정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 예상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 쉴 거라서 10분 쉬었다가 78년 9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우리 이제 8쪽에 9번을 보시면 순서상 10번을 먼저 봐야 되는데 편집이 안 맞아요. 제가 10번 빼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자, 이제 9번을 보시면 자, 금융실명법이 뭡니까? 금융거래는 자기 이름으로 해야 돼. 우리 차명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놈의 차명거래에서 문제되는 그 뒤에서 짜증나는 거 뭐예요? 부동산 명의신탁. 이게 지금 일종의 차명거래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좌도 내 계좌로 해야 되고 그 내 계좌를 빌려주거나 혹은 그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쓰면은 여기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누가 그럽니다. 야, 네 통장 좀 통해서 거래 좀 하자. 왜? 그러니까 야, 그 하면은 돈 좀 줄게.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불법 도박으로 돈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을 환치를 통해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할 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통장 한 번만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걸려봤자 얼마 안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고 내 통장을 빌려줬어. 그래서 내 통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빌려줬죠. 금융실명법 위반이거든. 그런데 나는 그 해외 도박 자금이 들어올 줄 알고 내 통장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 통장이 어디에 쓰였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쓰였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야,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 뭐야, 도박 자금을 쓴다며. 야, 도박 자금 들고 쓴다며. 야, 설마 아니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거 알았으면 나는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그리고 나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 그러면 실제로 내 통장을 이용해서 금융실명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는 그냥 내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건데 내 방조의 고의는 뭐였다고? 나는 그 도박 자금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야. 그럼 이거 방조의 고의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아까 했잖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인식할 필요 있다고? 인식할 필요 없다고. 나는 어찌가 됐거나 뭐예요? 뭐 그럼 도박 자금 들어오는 건 불법 아니야? 그것도 불법이지. 도박 자금 몰래 들어오는 건 불법 아니에요. 따라서 아까 제가 뭐냐, 방조의 고의는 뭐가 필요 없다고?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양측의 말이 다 제법 근거는 좀 있어 보여요. 피고인 측도 나는 그건지 몰랐다니까요. 그건지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또 그 기념판례 입장은 뭐예요? 방조의 고의는 정범에 구체적인 인식할 필요가 없다. 뭐만 있으면 돼? 아, 근데 너 불법성을 알았잖아. 내가 뭔가 범죄의 제목을 알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번 제목의 2번 보시면 정범의 목적으로 삼은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야. 근데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은 무등록 환전이야. 외국 불법 환치기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한테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양가로 2번에서 양가로 2번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죄는 그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그 내 통장을 빌려줬을 때 탈법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이 필요한데 우리 방조범에게도 정범과 같이 타인명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목적을 인식을 할 때 고의처럼 뭐 확정적 고의, 계획적 고의 이런 것만 인정해요? 아니 우리 미필적을 인정하죠. 우리 목적도 마찬가지. 목적도 미필적으로 인식이 다 허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가로 3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피고인인 정범이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도 방조범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요 두 개 판례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그 방조의 고의가 워낙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네요. 그래서 그 기존 판례 입장이랑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좀 어려운 거 지났고 이제 좀 쉬운 거 봅시다. 10쪽에 최신 판례 11번 보시면 사망 징후 관찰이 있고 사망의 진단이 있습니다. 사망 징후 관찰이 있고 이 관찰을 통해서 사망 진단을 해요. 그래서 그 왜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휙 죽는 게 아니고요. 휙 죽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마지막까지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뭐 중환자실이나 내지는 그 병상에서 좀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때는 마지막까지도 심장의 떨림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정 부분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기계 같은 걸 가져오거든요. 가져와가지고 환자의 가슴에 딱 대가지고 초음파 음파를 봅니다. 음파를 보고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음파가 이 정도 뛰는데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음파가 미세하게 뛰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를 딱 봤을 때 이 정도 아직 살았다 내지는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사망 징후 관찰은 보통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간호사분들이 많이 와서 봅니다. 간호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 이 정도 뛰는 거 내가 봐. 근데 간호사분들이 알겠지. 경험상 알아. 이 정도 됐으면 돌아가셨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돼? 의사를 불러야 돼요. 의사선생님 불러와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아 환자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최종 사망 진단을 해요. 그럼 정리하면 요거는 누가 할 수 있어? 이거는 간호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망 진단은 누가 해야 돼? 이거는 오로지 의사밖에 못해요. 근데 하필 의사가 밥 먹으러 갔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가 간호사한테 야 그냥 그 근데 이제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환자가 사망을 하면 이 사후 처리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후 처리하려면 사망 진단서가 필요해. 진단서가 그러니까 이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도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구조 신고도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은 빨리 이 진단서를 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의사가 없잖아. 막 탁탁탁 하니까 간호사에서 막 얘기해. 아, 쌤, 그 빨리 그 해달라는데요. 의사, 아, 나 지금 못 가는데. 아, 그냥 김건수 알아서 해. 해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이제 간호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해줬다. 근데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망 진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아직 안 했어? 의사가 안 했거든. 그러면 이거에 간호사가 진단서를 발급했다라는 거는 결국 사망 진단을 누가 했다는 거야? 간호사가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부했죠. 의사가 간호사한테 뭘 시킨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사망 진단해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금 뭐하고 있어? 교사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 항상 뭐라 그래? 의사는 신분이 있으니까 신분이 연대가 되면 얘도 범죄 안 되는 거 아니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건 뭐예요? 우리 그 신분의 연대는 범죄를 구성하는 적극적 신분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조각되는 소극적 신분 이런 거에는 33조 본문 이런 거 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냥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의사는 무면허의 교사범 강호사는 무효의 정범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다시 제목 돌아오시면 사망 징후 관찰까지는 간호사의 업무인데 간호사가 사망 진단까지 하는 거는 무면허 의료 행위다. 그래서 맨 밑에 양가로 3번 내려오시면 사안을 주판하는 그 내용들이고요. 의사인 피고인 A가 간호사인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의사인 피고인 A가 입회도 아니하였는데 사망 징후를 관찰하고 유족들에게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 의사는 무면허행위의 교사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6번 이제 범죄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젯밤에 잠결에 했나? 범죄론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그냥 죄수론이에요. 죄수론. 진짜 이상하네. 죄수론, 죄수론. 편집 얘기 뭐였지? 제6번 죄수론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죄수론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최신 판례 12번 보시면 거짓 신고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 제가 수업 시간에 올해 뭐 생각했어?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랑 그다음에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집방 꼭 비교하라 그랬어요. 이거 좀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속아서 잘못된 처분을 반드시 해야 성립하는 범죄야 아니야? 느낌상 우리가 꼭 그냥 문제를 감으로 풀 때 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다. 이게 익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꼭 명예가 침해될 필요가 없고 업무방해죄는 업무 침해될 필요가 없고 뭐 그렇잖아. 근데 위기에 의한 공직방 범죄 뭐가 필요하다고? 속아서 잘못된 처분을 해야 범죄가 된다고.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직방은 꼭 그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지만 위기에 의한 공직방은 속아서 잘못된 처분을 해야 범죄가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 장난 전화했는데 112에서 아이씨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끊어버렸어. 그건 공직방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속았잖아. 전화한 사람이 장난 전화해서 속이려고 했는데 장전한 걸 알고 장전하지 마세요 라고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가 안 돼? 위계 공직방이 안 돼요. 그럼 이게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럼 그 범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를 대비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거짓 신고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경범죄 처벌법은 뭐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장난 전화를 좀 심하게 쳐. 그래서 진짜로 심각하게 전화해가지고 112 신고센터에서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대원들을 출동을 시킬 정도로 장난 전화를 좀 빡세게 쳤어요. 그러면 뭐예요? 속아서 출동시켰으니까 처분까지 해버렸지. 이러면 이게 뭐가 돼버려?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추가로 뭐까지? 거짓 신고에 의한 경범죄 처벌까지 추가될 거냐? 최종 결론이 뭡니까? 법조 경합이니까 뭐예요? 위기에 의한 공직방만 성립하는 것이고 그 경범죄 처벌법은 흡수가 되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제목만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한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서 공무원이 그런 상황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까지 취해버렸대. 잘못된 처분까지 해버렸대요. 그랬으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가 된다라면 위기에 의한 공직방이 성립할 것이고요. 따라서 위와 같은 거짓 신고가 위계의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는 법조 경합에 있기 때문에 그 위계의 공직방만 성립하는 것이고 경범죄 처벌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쪽 보시면은 최신 판례 13번 이것도 나온다면 조금 유력할 수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애매하게 키워드를 따면 완전 망한다 그랬어요. 늘 얘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례의 의미는 이해는 하고 키워드는 따든가 말든가.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받아보면 그냥 읽기 싫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키워드 한단 말이야. 그럼 좀 시험 막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존 판례는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 나를 바꿔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는 비록 내가 반복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무면 운전죄. 반면에 1차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낸 뒤에 이어서 2차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을 당했을 때 1차 음주 운전과 2차 음주 운전은 포괄일지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약간 좀 무지성으로 아 음주 무면허는 7경 음주운전은 포괄일지 그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맥락을 봐야지. 무면허운전은 뭐가 포인트야? 매일매일 한 게 포인트야. 음주운전은 같은 날에 내가 식당에서 식당 옮겨가고 식당 집 가고 요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날에 반복된 뭐 음주운전이든 폭언운전이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든 무면허운전이든 같은 날에 반복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포괄일지. 날을 바꿔서 했으면 음주운전 당연히 실경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목 보시면 같은 날 저녁시간 전후에 이루어진 각 무면허 운전의 죄수 관계와 관련해서 밑에 사안 보시면 피고인은 8시경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3시간 뒤에 또 무면허로 운전을 했을 때 양가로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운전행위가 되기 때문에 운전한 날마다 일제가 되는데 양가로 2번 한편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뭐 범위의 단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실경이 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 여러 차례 반복된 각 무면허 운전 행위는 동일한 의사의 반복 접속 연속하여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포괄 일제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은 포괄 일제가 되고 날을 달리해서 하는 것은 실경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이제 메인 위에 그것도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거 내가 부산에서 1월 1일 22시 경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쭉 가서 면허가 없어. 무면허 상태로 부산 출발해서 서울까지 4시간 만에 뚫었어. 그래서 1월 2일 새벽 2시야. 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1월 1일 1월 2일이에요. 기막아침에 운전한 날마다 실경이니까. 그럼 이거는 1월 1일 날 무면허 운전 일제, 1월 2일 날 무면허 일제. 그럼 두 개 실경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 행위의 연속성, 범위의 단일성. 이거는 그냥 날만 바뀐 거지. 이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운전으로 봐야겠죠. 요게 판례 맨 위에 나온다고. 맨 위에 양가로 1번 보시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관해서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을 해서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운전을 해요. 어느 날에 운전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운전을 하는데 이걸 막 한숨 자고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쭉 간다. 동일한 기회에 쭉 했을 때는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걸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일제래. 바꿔 말하면 요거는 일제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냥 판례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실경 포괄일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범위가 단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범위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4번 보시면 대한민국의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아마 공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기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얘네가 이제 뭐 하는 것들이냐면 열정 있는 창업자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좋은 기술을 딱 개발했는데 이거 이제 투자 가치가 3년만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갔는데 담당 직원한테 제가 지금 이 기술 개발했는데 나한테 한 10억만 땡겨주면은 제가 대박 나 갚을게요. 은행 직원이 알아 몰라? 모르지. 뭐요? 안 돼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 얘가 어디로 가? 기보로 가는 거야. 기보로 가서 여기 이제 전문가가 있겠죠. 이제 이 기술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얘한테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보가 뭐하냐면 보증을 써요. 요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증을 쓰면은 이 보증서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은행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뭐야? 아, 오케이. 기보가 보증했어. 오케이. 지출해 줄게라고 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대출 나오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기보야. 근데 이 기술이 뭐야? 사기야. 요 기술이 얘가 애초에 했다는 요 기술이 허위 기술이야. 허위 기술. 그러니까 누가 속아? 기보가 속은 거죠. 기보가 속아가지고 잘못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1차 사기죠.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 은행까지 가. 은행까지 가가지고 은행도 속아가지고 뭐 해줘요? 대출해주죠. 요거 2차 사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크게 봤을 때는 얘가 백날 보증서만 있어봐 돈 나오나? 아니, 얘의 계획은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까지 가서 돈까지 대출받는 게 얘 총 계획이란 말이야. 사기의 총 계획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전체를 사기죄 포괄 일죄로 볼 거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볼 거냐인데 사기의 피해자가 다르죠. 1차 사기는 저기 기술 보증 기금이 피해자고 2차 사기는 신한은행이 피해자란 말이에요.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고 피해 주체가 다르면 일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각각 사기죄가 되고 불사가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산줄 읽어봅시다. 피고인이 공소 외인과 공모해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담당 직원을 기망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1차 사기. 그 다음에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액 상당의 사기만 완료한 후에 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 2차 사기. 그리고 이 2차 사기는 그 1차 사기에 흡수가 되거나 불가벌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대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7편 범죄도 아니라 그 형벌론 왜 이렇게 났을까? 죄송합니다. 형벌론. 인터넷에 새롭게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형벌론이고 형벌론 봅시다. 15번 판례 보시면 우리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재산적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칩 내가 저기 외국 카지노에 만불짜리 칩을 보관하고 있다. 그럼 사실 여러분 그 만불짜리 칩은 그 카지노에서 실제로 만불이면 얼마입니까? 뭐 마음은 10만, 100만, 1000만원짜리네. 1000만원짜리를 쓸 수 있는 거거든. 어디서는? 그 카지노에서는. 근데 그 만불짜리 칩 가지고 왜 밖에 나와봤자 아무 때나 쓸모가 없어요. 따라서 이 카지노 칩은 뭔가 재산상 가치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 몰수, 추징의 대상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한번 그 정도만 봅시다. 그 칩은 그 여기 카지노 칩은 외국환 거래법상 대외 지급 수단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가 없 라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좀 가볍게 보시고 넘겨봅시다. 12쪽에 최신 판례 16번 보시면 법정 보시면 문제죠.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면 꼭 때려잡으세요. 그 특가법에서 우리 마약 여러분 그 몰수 추징은 임의적 몰수가 원칙, 표적 몰수가 원칙, 임의적 몰수가 원칙 개중에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해야 되는 것들 뭐 있어요? 뇌물죄, 뇌물, 배임수증죄에서 제공된 뭐 재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편 흡식기구, 그 다음에 특별법상 여기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박스를 보시면 케타민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진통제거든요. 강력 진통제. 실제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시하는 사람들한테 이 케타민이라고 하는 이 진통제가 유용하게 쓰이는데 여기에 일종의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나 보더라고. 근데 이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의료품이야. 원래 의료품인데 이제 마약으로 악용되고 실제로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의약품이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비싸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내 거래 가격이 되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안을 보시면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밀수합니다. 근데 밀수는 이제 의약품
가격으로 밀수를 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130만 원에 밀수를 했어. 근데 이게 이 케타민을 지금 서로 막 쓰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막 불법 거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1,30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그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 금액은 얘가 범죄 이 13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30만 원 추징을 할 거냐? 아니면 국내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추징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특히 이게 지금 그 마약류 관련 범죄는 500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 단순 마약범이 아니라 특가로 가요. 특가로가. 따라서 이거를 단순 마약범으로 볼 거냐, 특가로 가중 처벌할 거냐의 문제인데, 자, 세 번째 줄에 이 가액 산정 어떻게 한대요?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 요걸 기준으로 한대요. 아까 지금 우리 국내 통상 거래 가액 얼마였어? 1388만 원. 그럼 요게 뭐야? 요게 기준이지. 요게 기준이지. 그래서 이걸 모를 때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됐죠? 국내 통상 거래 가액이 1388만 원이기 때문에 요 가격이 가액이 되고 따라서 단순 마약류가 아니라 특가로 가도 괜찮죠. 가도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7번 판례 봅시다. 이것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새로운 판례도 아니야. 원래 있던 법리를 적용만 되는 건데, 자, 몰수 추징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법조문상 가능해요. 법조문상 몰수 추징은 유죄의 재판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몰수 추징은 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실체 판단에 들어는 가야 된다.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도 않고 면소 판결을 하거나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면소나 공소 기각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까지도 몰수할 수는 없는 거죠. 몰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형식 재판으로 끝내버릴 때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요 사안은 뭡니까? 요 사안은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피해자 A가 보이스피싱 갑한테 기망당해가지고 애가 피해 금을 이제 이렇게 입금을 했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근데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갑을 딱 검거를 했어요. 검거했더니 이 새끼 금고를 봤더니 돈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새끼 뻔한 거 아니야. 너 분명히 다 이거 보이스피싱 돈이지. 그러니까 맞다 그래 야 이거 전부 몰수해 했던 거거든. 근데 잘 보면은 지금 결국 이 사건은 이 건으로 기소가 됐을 거거든.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피해금도 있겠지. 사실 이 나머지 건들은 다 뭐예요? 다 유사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할 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은 기소가 됐어 안 됐어? 기소 안 됐죠. 기소 안 됐죠. 그러면 이것도 뭐야? 감정적으로는 싹 가져오고 싶지. 감정적으로. 근데 같이 뭐라고? 애초부터 기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몰수 추징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의 결론이죠. 따라서 제목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부패재산과 관련을 해가지고 몰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한정되고, 범죄 피해 재산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이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 A한테 얻은 범죄 수익금 이걸로 한정되는 것이고 그 피해자의 피해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두 적극이 너무 적극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공소가 제기가 안 된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서 몰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다른 범죄들까지도 다 우리가 몰수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보면 뭐 해야 돼? 부지런히 이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추가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해가지고 몰수해 오셔야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칙 마무리 하고요. 13쪽부터 이제 강론 들어갑시다. 강론 들어가시면 제목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해약을 고지했을 때 여러분 권리 행사한다고 협박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허용되는 넘어선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는 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 개별 사안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야 너 돈 안 갚을 거야? 나 그럼 소재기한다. 이건 협박 아니죠. 이건 협박 아니죠. 여기서도 뭐예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을 겁나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가가 겁나 떨어져. 그러니까 주주하면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야 대표야 너 물러나라. 너 나가고 서로 뽑을란다. 라고 사임 뭐더라? 사임 제안서. 대표야 사임해. 라고 사임 제안서를 전달해. 그 대표이사가 뭐라 그래? 당신 지금 뭐야? 나 협박하는 거야? 나 지금 뭐야? 물러나라고? 못 물러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임 제안서를 전달한 것만 가지고 이걸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물론 겁나 부담이죠. 주주들이 와가지고 대표이사한테 물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럽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양가로 1번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임대료도 못 내고 그래서 겁나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아무 이유 없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회사 경영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퇴직적인 피해자의 경영 여행 의심 상황에서 직접적 예산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 사임 제안서만 전달한 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양가로 2번에 한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사임 제안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뭐 피해자와 이행에 대입되는 피고인들의 어떤 각종 권리 실현, 네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검사실에서는 뭐예요? 이 정도 협박을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통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마다 보셔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 판례도 있죠. 그 부하직원 사고 쳤을 때 불러가지고 야 그냥 너 그냥 퇴직해 라고 사임을 공고했다. 요 협박이야? 협박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 그래서 그 정도만 가지고 협박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판례 봅시다. 성폭법상 정신적인 장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불능 상태에 있으면 단순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돼요. 장애인을 뭐 강간 내지 간음을 하면은 가중처벌 돼. 그러면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사실 근데 여러분 겁나 어려운 문제죠. 아, 여러분 정신장애가 있다 없다는 이걸 인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물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되게 주요한 요소는 되겠죠. 근데 여러분 늘 우리 그 책임 파트를 배울 때 간질병이 있어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작을 안 했으면 심시상실이 아니야. 아니야. 정신병이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멀쩡하면은 또 아닌 거거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장애 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적 장애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그래서 좀 어디만 볼 거냐면 양가로 2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해서 따져보는 것이지. 세 번째 줄, 피해자의 장애가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장애를 다른 요소와 종합해서 고려해가지고 장애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양가로 3번에, 자, 장애인을 가늠하면 가중처벌되는데, 피고인한테 장애인에 대한 가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인식해야지요. 인식해야 내가 장애에 대한 고의가 있을 거 아니야. 13세 미만 의제 가늠죄에서 13세 미만이라는 걸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범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이 범죄는 피해자가 항고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가늠한 걸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하고의 의미는 피고인이 항고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즉 상대방이 장애 상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가늠행위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제2편 명예훼손 모욕죄 이게 쭉 나오죠. 이거 왜 판례 번호가 없지? 아무튼 70장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서 여러분 사실에 반대말은 허위사실이다. 아니죠. 사실에 반대말은 의견입니다. 그럼 사실과 의견의 차이는 뭐예요? 사실은 입증 가능한 거, 의견은 입증 불가능한 자기의 생각. 그럼 사안에서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이혼은 입증 가능한 내용이기는 하죠. 가능하게 내용이죠. 그러면 이혼 자체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표현이라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혼은 3분의 1은 이혼을 합니다. 제가 이혼 사건 너무 많이 하고 진전을 가나 해가지고 이혼은 3분의 1은 이혼이에요. 요즘은 이혼은 흠이 아니야. 그래서 대신 이러면 흠이 되죠. 야, 쟤 바람피워 이혼 당했대. 이거는 이제 명예죄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이혼했다, 요것만 가지고는 명예죄 표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마을 제사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사실 은유적으로 뭐예요? 아우 진짜 와가지고 분위기 다 깬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의견이죠. 이혼한 자가 와가지고 아이씨 분위기 다 깬다. 요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결국 사실이 그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쪽 끝에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평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피해자가 이혼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가로 3번 이 사건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구체적 사실에 적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판례 보시면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모욕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원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 한테 사는 한게 공연성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 명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한 명이 그 외부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대신에 그 어느 한 명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면 전파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이제 개별 사안마다 보셔야 되는데, 요 사안은 뭐예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안쪽 그냥 할게요. 윗집에서 아랫집에 물이 새. 그러니까 이 아랫집에서 항의를 합니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 집주인이 있고 여기 세입자가 있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아니 그 아랫집 물 샌다는데 좀 확인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아이씨 싫어요 라고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도 답이 없어. 아랫집 답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우 아랫집에서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욕을 하는 거야. 아우 그 아랫집 그 윗집 그 정신없는 놈들이라고, 우리 세입자기는 한데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겁나게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한 거야? 그 아랫집에 한 거예요. 그럼 그 아랫집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런 말 하겠어요? 뭐 굳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다툼 과정에서 그냥 나온 말 아니야. 이거를 아랫집 어디에서 말을 하겠어? 그 여기 윗집 집주인이 욕하던데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 이것만 가지고는 공연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보시면 빌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아랫집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갑과 통화를 할 때 빌라를 임차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 공사 협조 대가로 겁나 돈을 막 요구하고 막 그러니까 막말과 욕설했다는 취지로 반응을 하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적 내지는 모욕적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친밀한 관계 혹은 공적인 관계 등의 업무 관련한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확인,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되는 경우 혹은 수사, 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 깔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수사, 소송, 분쟁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거는 그 사람을 깔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는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인정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마 아니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퍼뜨려질 거라고는 인식 못했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21번도 마찬가지죠.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가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이따구로 한 거야 라고 지시를 하니까 부하 직원이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까는 발언을 했다. 근데 그게 내가 그 상사를 깔려고 발언한 게 아니라 내가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나를 이제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판례가 이거를 모욕죄 표현으로 봤냐 아니면 그거거든.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22번 판례에 문자메시지로 민노총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민노총 지부장은 겁나 야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비한 사람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표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적 표현까지 안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 자체가 안 된다. 야비한 사람은 모욕적 표현 자체가 안 된대. 야비한 사람은 모욕적 표현 자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4번 보시면 23번은 페이스북의 철면피, 파렴치, 양도구유, 구구부패 세력. 24번은 페이스북의 악의 축.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는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다. 이거는 모욕적 표현이기는 한데 이거 이제 상대방과 분쟁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3번에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인터넷 글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도 다만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짧게 글 쓴 것만 가지고는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세 번째 줄에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밑에 악의 축도 마찬가지. 악의 축도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크지만 모욕적 표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맨 끝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안 된다라고 본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형편 늦어졌어. 16쪽 보시면 25번 보시면 국민 호텔요. 유명한 판례 그 얼마 전 판례죠. 그래서 사실 이거 외에 그 유명 연예인 여자 연예인한테 그 악플은 훨씬 많았어요. 이거 외에 이 국민 호텔료 외에 더 악의적인 표현은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어쨌든 연예인이니까 어느 감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위법성에 조각된다고 봤고 근데 요거는 안 되겠다. 우리 판례가 이 국민 호텔료 요것만큼은 모욕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4번 국민 호텔료 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서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봐가지고 가볍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6번 판례 보시면은 정통망법상 여러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뭐가 요구된다? 비방의 목적이 애초부터 요구가 돼요.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비방의 목적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있는 것이고, 근데 정통만법상 명예훼손죄는 다 비방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정통만법상 명예죄가 되는데, 사안을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사기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동창들이 모인 카카오톡에 가가지고 야 피해자가 돈 못 갚아가지고 사기죄로 깜빵 살다 왔다 포기했다 해서 이 카톡을 올렸다. 근데 얘가 이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올린 글이 아니죠. 사기 조심해 라고 공익적 목적 때문에 글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론 정통만법상 명예훼손죄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피고인이 드러난 내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공공의 이익으로 불려지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범죄가 안 된다라고 본 게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해서 정리하시고 넘겨보시면 17쪽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업무방해죄 우리 그 입시 비리 취업 비리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야 근데 그게 왜 업무방해가 돼요? 내가 내 스펙을 부풀려서 내 진짜 스펙이 아닌데 진짜 스펙인 것처럼 어떤 담당자를 속여서 담당자들이 날 뽑는 요 과정이 위계로 속아서 처분을 하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여러분 뇌물도 1억 2억 받으면 범죄야. 한 50억 받으면 범죄 나오잖아. 그러니까 업무방해도 확실하게 해야 돼. 그 추접스럽게 스펙을 부풀 필요가 없어. 뭘 바꾸면 돼요? 규정을 바꾸면 돼. 스펙이 모자라니까 야 그럼 규정을 바꿔. 야 규정 바꿔 해봤겠어요. 이거는 무죄야. 이거는 무죄야. 왜? 사실 법률적으로 맞긴 맞지. 누군가 속은 사람이 없잖아. 그냥 이 부족한 스펙에 맞춰가지고 규정을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속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겁니다. 해서 그 기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위계로서 서류심사위원들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는 임사 담당자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전부 소극이야. 그러니까 전부 문제한 얘기야. 그래서 빡세게 보시면 인천관광 공사 사장인 피고인들이 응시자격이 안 돼, 공동 피고인이.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응시 자격을 맞추려고 스펙을 뻥치는데 이랬으면 범죄야. 이랬으면 범죄인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관련 인사 규정을 바꿔버리죠. 관련 규정을 바꿔버려가지고 합격했다. 더 힘이 세네요. 요거는 아까 위에 본 뭐 서류 심사위원회 속았겠어, 면접위원회 속았겠어, 뭐 인사 담당자도 안 속았겠지. 따라서 이건 뭐예요?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전부 무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28번 보시면 박스 한번 봅시다. 전당의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당이 업무를 보고 있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려고 이 50명들이 정당 규탄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막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막씩 떠들어가지고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면 그것도 방해죄가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그 위에 제목 보시면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 길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 그래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편까지 보고 오십시다. 자 29번 판례 보시면 1번 보시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의 계단에 오르는 피해자를 추행을 했다. 2번 피해자 이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추행을 했다. 3번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1층 현관에 들어가서 엘베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추행을 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번, 2번, 3번 성폭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뭐예요?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죄죠.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다 성립할 거냐 이 문제에서 아까 지금 우리 뭐예요?
우리 주거 침입 공부를 하실 때 위호지 주거제로 보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 부속하는 계단, 현관 이거 다 뭘로 봐요? 주거지로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계단, 아파트 엘베 앞 들어갔다. 그럼 다 뭐 한 거야? 이미 주거 침입을 했고 그 다음 추행했으니까 행정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2번이야. 2번은 어디야? 상가 건물이야. 그러면 상가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외부인들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주침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1번, 3번은 주거 침입 후 추행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다 맞는데 2번은 안 돼. 2번은 왜? 그 상가 건물은 주거 침입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따라서 X입니다. 해서 그 내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 건물이 10시에 문 샀거든요. 문 닫아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10분만 시키는 시간 쉬어야 될까 힘들어가지고. 자 합시다. 빨리 해서 끝내드릴게요. 자 18쪽에 자 재산죄부터 보시면은 사기죄부터 보겠습니다. 재판 30번. 아, 이건 재밌는 판례야. 재밌는 판례야. 그래서 그 자 기존 판례들 쭉쭉 기억난 거 말씀해 보세요. 자 목걸이를 차보겠다라고 갖고 온 다음에 들고 튀었다. 사기예요, 절도 횡령이에요? 절도죠. 절도죠. 왜 사기가 아니고 절도야? 처분 행위가 없기 때문이야. 그 왜 횡령은 아니에요? 점유가 여전히 주인의 점유를 보기 때문이죠. 자 축의금을 건네줬는데 접수인인 것처럼 하고 들고 튀었다. 사기예요, 절도예요? 절도라고 보고 있죠. 이것도 뭐예요? 처분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사기와 절도를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는 처분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가로 1번을 먼저 보시면 그 본문에 양가로 1번을 먼저 보시면 형법상 절취란 그 타인의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 옮기는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득을 취득을 했을 때 이때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된다. 따라서 양거리 2번 사기죄의 처분 행위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뭐 쭉 나와가지고 세 번째 줄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탈취하는 절도죄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다시 자 사기죄에서 재산상 피해자하고 처분행위자는 일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피기망자하고 처분행위자는 일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피해자하고 피기망자는 일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체 필요가 없고 피기망자하고 처분행위자는 일체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건 일체해야지. 그래서 피해자하고 피기망자가 일체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뭐라 그래? 삼각사기를 얘기한다고. 그 대신에 그 삼각사기가 되려면 적어도 누구한테는 이 피기망자 처분행위자한테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은 있어야 삼각사기. 그러니까 삼각사기의 대표가 뭐예요? 소송사기죠. 법원을 속여서 법원의 처분행위를 통해 가지고 엉뚱한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올라가서 이 사안은 무슨 사안이에요? 식당에서 지갑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식당 주인이 지갑을 딱 주워가지고 손님이 있으니까 손님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제 것도 아닌데 예, 제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아 가져가세요 라고 식당 주인이 걔한테 지갑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주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또 가버리고 뒤늦게 진짜 주인이 와가지고 사장님 지갑 못 봤어요? 너 가져갔는데? 이렇게 된 사건이야. 이거 그러면 범죄는 범죄인데 이거 절도냐? 사기냐? 절도냐 사기. 그럼 일단 지갑의 피해자는 제3자고 처분 행위자는 식당 주인이야. 근데 식당 주인한테 처분 권능이 있냐는 거지. 있다라는 거죠. 섭취했잖아. 왜 이래요? 섭취했잖아. 그래서 식당 주인은 뭐예요? 유실물을 주워가지고 손님들에게 줘야 될 권능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아구가 딱 맞죠? 식당 주인은 처분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직급도 아닌데 직급을 속여가지고 기망을 통해서 처분 행했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 사기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양가로 3번은 기존에 방금 말씀드린 사기죄 법리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가로 4번의 맨 끝에 매장 주인의 행위는 사기죄
국제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라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19번의 최신 판례 31번 사기죄에서 그것도 유사한 기존 판례가 뭡니까? 자격증, 내가 지금 국가로부터 공사를 따와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옆 사무소 와가지고 자격증을 빌려왔어. 자격증을 빌려와가지고 공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낙찰이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다. 이거 국가를 속여 먹여가지고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사기죄가 안 된다. 왜? 비록 그 명의를 빌려온 거에 대한 행정제재는 맞겠지만 사기는 재산이고 공사는 돈 받고 공사만 잘했으면 사기죄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도급계약 당시에 관련 행정법규, 입찰, 참가, 자격 이런 것들을 위반해가지고 위반을 해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할 능력도 없는데 받아왔을 때 그때 사기 되는 거죠. 따라서 양가로 1번의 임업이 그 두 번째 줄에 일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이고 낙찰해가지고 공사를 지급하고 대금 지급받았다. 근데 뭐예요? 공사를 잘 이행했어. 이러면 적어도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는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횡령죄 보시면 요거는 좀 눈여겨봐주세요. 요거는 좀 눈여겨봐주세요. 자, 우리 21년도 2월 달에 양자간 명의신탁이 그 특히 부실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안 되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었죠. 그 판례의 근거는 뭐야? 야, 부실법을 위반해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부동산을 맡긴 것은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지들이 먼저 뭐 했어? 법을 위반했고 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맡긴 부동산은 요 신임 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거 1번에서 그 내용 보시면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하고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사실상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 있는 것으로 한정되냐? 한정돼요. 보험한 가치가 있어야 횡령죄가 되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횡령죄가 안 돼. 그럼 이 사안은 뭐? 이 사안은 뭐냐면 갑, 을, 병이 의사들도 아닌데 병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불법하게 병원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갑한테 돈을 딱 맡겨놨어요. 이거 잘 들고 있다가 우리 한 달 뒤에 병원 차리자. 근데 갑이 그 돈을 들고 튀었다. 내지는 딴 데 써버렸다. 라고 했을 때 요게 횡령이 될 거냐. 분명히 용도가 정해진 돈을 용도 외 쓰는 건 횡령이 아니야. 횡령이야. 용도가 정해진 돈을 용도 외 쓰는 건 횡령인데 이거는 야 우리 병원 차리자. 근데 병원 말고 지행은 썼다. 근데 이건 뭐예요? 애초에 목적이 뭐야? 불법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뭐예요? 범죄 목적으로 유치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보여가치가 없다. 보여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쓴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가로 3번 보시면 재물의 위탁 행위가 범죄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불법 의료기관 개설이라고 하는 이런 범죄의 실현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행위가 처벌 대상 관계없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횡령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임죄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233번 판례는 그냥 그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판례라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34번 좀 봅시다.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다른 재판도 제가 쭉 봤더니 좀 실련이 있다라고 해서 좀 보기는 보시면 다만 감은 좀 잡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좀 어려운데 2번을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채비지 대장상 최종 취득자란에 등재된 채비지 전 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했대. 일단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 올라가 있는데 대표자가 지 멋대로 지워버렸대. 일단 기분 나쁘거든. 근데 뭘 지웠냐면 대장상 명의를 지웠대요. 근데 일단 뭔지 채비지 대장상이야. 채비지는 뭘까? 채비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비지는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 정식으로 도시 재개발 딱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삐쭉삐쭉 안 세운다고. 이걸 딱 정비사업을 딱 예쁘게
정비를 딱 해가지고 아파트를 딱 이렇게 이쁘게 세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땅이 생겨. 이건 필요가 없거든. 이걸 우리가 채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재건축 조합하는 얘네한테는 필요 없는 땅이지만 이 서울 한복판의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값어치가 높은 게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채비지에 이 조합은 필요가 없고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어? 갑한테 팔았어.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 등기부가 없는 상태야. 원래 왜냐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 통해 가지고 토지를 분필 등기를 해야 되고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토지를 분리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당장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 올리는 거야? 등기부가 아니라 어디? 대장. 일단 급한 대로 대장상 최종 명의자가 지금 갑인 상황이야. 그럼 나중에 갑은 뭐 하면 돼요? 이걸 바탕으로 등기를 받아오면 되겠지. 근데 이 조합의 대표자가 이걸 딴 놈한테 팔아버리고 갑 명의를 쓱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 기분 나쁘지. 네가 뭔데 내 이름을 왜 지워? 라고 해가지고 야 네가 내 이름을 지우는 바람에 내 권리가 침해됐다. 배임이다. 라고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다? 야 여러분 우리 뭐예요?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공문서가 다 공정증서가 아니죠. 모든 공문서 중에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공정증서야.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는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은 기본적으로 공정증서가 아니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대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갑한테 무언가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말소한 거 요것만 가지고는 위헌 발생한 것이 없다라는 게 요 판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번에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채비지 대장 토지의 대장에 최종 취득자란에 등재된 채비지 전 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했다라고 해서 배임죄는 안 된다. 소극이죠. 라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수업 마치시고 아래 판례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1쪽에 재판 35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합시다. 혼자 보신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아주 심플하게 갈게요. 여러분 갑 회사가 당장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회사에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야 우리 회사 주식 살 사람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야 내가 살게 라고 해서 야 천주만 사가라. 천주만 일주당 10만원에 사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럼 얼마 필요합니까? 천주니까 10만 얼마니? 1억인가? 진짜 모르겠는데 100만 1000만원 1억이네. 야 그럼 이제 을이 얼마 주면 되겠어요? 1억 주면 되겠지. 1억 주고 신주를 사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당장 을도 뭐가 없어? 1억이 없으니까 어디? 은행에 1억을 빌려와요. 1억을 빌려와서 을이 갑 회사에서 1억을 주고 갑이 신주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이 1억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입금시켜야 돼. 주식이니까 자본금이 될 거거든요. 따라서 회사 입금시켜야 되는데 갑하고 을이 짜고 어떻게 버리는 거야? 이 1억을 다시 어떻게? 을한테 돌려줍니다. 을은 빨리 은행에 갚아버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은 나갔는데 들어온 돈은 없어. 당연히 손해죠. 따라서 요 내용 1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은 했는데 이 주가 대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상 위반 행위에 해당을 한 배임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 두 번째 주 끝에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발행은 했는데 이 신주인수를 발행하는 담당자하고 이거를 인수해간 발행인 갑 인수해가는 을 얘네 둘이 서로 짜가지고 제3자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빌려온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발행한 다음에 곧바로 이를 인출해가지고 위 차용금 채무에 사용해버리면 회사는 겁나 손해 해가지고 배임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괴죄 보시면은 여러분 손괴는 늘 행위가 뭡니까? 효용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양가로 1번에 벽돌이 겁나 높이 쌓여 있는데 그 벽돌 중 일부가 두 번째 주 첫 번째 끝에부터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니까 벽돌 세 개에 빨간색 락커를 칠했대요. 이게 벽돌 벽인데 빨간색
그 벽돌 3개에 락카치란 것만 가지고는 이 벽돌은 담벼락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요거 했다고 담벼락 기능은 멀쩡해요. 따라서 효용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 끝에 손괴죄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37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타인 소유 땅에 멋대로 건물을 지어요. 그 손괴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야? 소고기거든. 그러면, 어이, 남의 땅 위에 멋대로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거 손괴죄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뭐예요? 건물은 치우면 돼. 만약에 막그 땅을 오염시켜 버렸어. 그러면 그땅 자체에 깨진 거겠지. 이런 건 손괴가 되겠지. 근데 그냥 땅 위에 건물 짓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땅 위에 건물 짓는다고 해서 땅의 효용이 깨지는 건 없어요. 따라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거는 어떤 손해 배상 문제로 갈 것이지, 그거는 손괴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양가로 2번,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토지의 효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38번을 보시면 사실 이제 우리 시험에는 잘안 나오긴 해요.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 면탈죄. 우리가 지랄 맞은 사기, 횡령, 배임 끝마치고 힘든 와중에 장물 손괴까지 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두 개가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잘안 나오기는 해. 안 나오긴 한데 그냥 하는 말로 요거는 위험범이에요. 위험범. 혹시 몰라서 그냥 혹시 이제 진짜 진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이 요 위험범이고 위험범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진정 신분범이에요. 왜? 자기의 소유자, 자기 이 물건의 소유자만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정 모르겠다 싶으면 요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소유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자는 단독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할 수가 없죠. 대신 어떻게 할수 있어요? 둘이 같이 하면 뭐는 될수 있어? 공범은 될수 있어. 둘이 같이 하면 공범은 될수 있어. 이게 권리행사방해죄 기본 법리고, 기본 법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에서 이게 아버지 갑소유인데 아버지 갑소의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뭔가 싸웠나 봐요. 내쫓기 위하여 자기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겠죠. 을한테 야 가서 도락 비번 바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을이 도락 비번을 바꾸는 바람에 임차인 을이 출을 못해가지고 권리행사가 방해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수 있느냐의 문제거든. 자, 여기서 얘는 교사범이고 얘가 정범이에요. 얘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교사범이고 얘가 권리행사 방해죄의 정범이야. 근데 권리 행사 방해죄는 뭐라고? 이 물건의 소유자만이 범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들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 애초부터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요. 그럼 정범이 범죄가 안 되면 공범, 종속, 성설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범은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에요. 물론 종속성의 정도는 뭐 견해들이 좀 있지만 해서 정범이 애초부터 안돼 버리면 공범은 될 수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뭐예요? 권리행사방해죄 정범도 안 되고 공범도 안 되고 정범도 안 되고 공범도 안 되고 해서 거기 이제 위에 38번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양가로 상하범 보시면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 아버지 갑의 소 아버지 피고인 아빠의 소유의 물건일 뿐 아들 갑 사례에서는 여기는 을이로 적어놨고 갑 소유의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아들 갑이 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변경했다 할지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이 권리행사방해죄가 안 되면 교사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9번 넘어갑시다. 지금 분위기 좀 급하니까 39번 좀 넘어가시고 한 장만 넘겨서 이거 한번 보세요. 23쪽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아, 여러분 그 40번 판례 조금 까탈스러운 판례예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내가 그 구성을 활동했다. 죄에서 어떻게 돼요? 포괄일죄야, 실경이야? 내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별죄가 되어 포괄일죄가 되어. 포괄일죄지. 비겁할래 뭐. 내가 범죄단체에 들어가서 보스피싱 사기범죄를 했다. 이거는 범죄단체 조직죄하고 사기죄는 요거는 실형이고 요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야. 요거는 지금 모르면 좀 서운하고. 그래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 활동하는 거는 포괄일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괄일죄가 되는 거는 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했을 때 포괄일죄야. 그러면 이 범죄단체는 A라는 범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A라는 범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막상 이걸 하고 나는 별도로 B라는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범죄, 단체, 조직죄의 포괄일죄가 될 거냐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일죄는 그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했을 때 포괄일죄지 별도의 범죄를 했을 때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폭처법상 범죄 집단의 조직원의 범죄 집단 활동죄와 그 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개별적 범행의 공소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 소극이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일하지 않아 버리면 그 죄수는 실형이 된다. 그러면 자 제가 이게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박스에 정리해놨어. 애초에 이 범죄 단체는 그 합성 지인에 대한 음란물 합성 사진을 의뢰하거나 조건 만남을 의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야 너 음란물 합성 사진 그다음에 너 그 미성년자랑 그 조건 만남하려고 했지 주변에 알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는 단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체가 이 조직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제 피해자 상대로 협박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포괄죄가 되겠지. 근데 이 새끼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 별개로 비범행을 추가하거든요. 비범행은 뭐냐면 음란물 합성 사진을 의뢰한 342명의 피해자들에게 격리유치장 대화방에 입장을 해가지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일상생활 보고 등을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해서 강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잘 보면 애초에 이 새끼들은 음란물을 만들거나 혹은 조건 만남을 유도를 해가지고 협박하는 단체들이야. 근데 난데없이 중간에 뭘 하냐면 그 무슨 대화방에 출입을 시켜가지고 막 반성문을 쓰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범행은 애초에 이 범죄단체가 목적했던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범행까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범행은 별개의 범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범죄단체 등의 소속된 조직원 조직은 폭처법 위반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그 폭처법상 그 단체 등의 활동죄는 그래 일부 범행의 목적 등이 일부 중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속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행이기 때문에 맨 끝에 우리 상경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그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와 다른 걸 했을 때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온다면 41번 판례인데 이건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건 이미 어디였더라? 한번 출제하면 됐어. 벌써 이게 지금 9월 판례인데 벌써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부정행사죄의 의미가 뭐예요? 자, 부정 뭐 공문서든 사문서든 부정행사죄의 출발점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있어야 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있어야 되고 크게는 두 가지인데 사용 권한자가 아닌 자가 그러면 진정하게 그 성립된 문서니까 원래 사용자가 있겠지. 원래 진짜로 이거를 써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사용 권한자가 아닌 자가 어떻게 써야 돼요? 용도대로 써야 돼요. 용도대로 그래야 사람들 속을 거 아니야. 아 원래는 갑이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을이 갑인 것처럼 용도대로 써야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도대로 써야 범죄가 되는 거고, 그래야 용도대로 써야 부정행사가 되는 거고, 부정행사가 되는 거고, 이거를 용도 외로 쓰는 거는 부정행사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물론 이제 사용 권한차가 용도 외로 쓰는 것도 범죄가 안 되는 게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니까 이건 그냥 잘 안 본다고 치고 없는 치더라도 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사용 권한자가 아닌 자가 이 물건을 용도대로 써야 부정행사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뭐냐? 우리 그 절도죄를 처음 공부를 할 때 자동차 명의 신탁 판례를 공부를 하잖아. 그럴 때 그 시험점이 뭐예요? 이 장애인의 우리 엄마 명의로 차를 뽑으면 뭐 취득세 감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장애인 앞으로 차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인 앞으로 차를 뽑으면 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여기 나와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붙여요? 차에 딱 붙이지. 딱 붙이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 마트 가면은 마트에 가장 좋은 주차칸은 다 장애인 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하면 그거 잘못되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되면은 과태료 10만 원이거든요. 지금 10만 원이거든. 딱 됐을 때 장애인 표지가 딱 있어야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진짜로 장애인이 차를 뽑으시면은 차를 뽑으면은 장애인 표지가 나오겠죠. 장애인 표지가 나올 거고 이건 이제 갑이 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사용 기간이 종료해요. 요 기간이 딱 종료했어. 이면 누가 을이 어, 야, 그거 놔줘. 놔줘. 내가 좀 붙일란다. 사실 누가 자세히 보진 않거든. 그냥 있으면 신고장 아니니까. 야, 놔줘. 하고 을 딱 붙여요. 그래서 을이 그거를 자기 차에 딱 붙입니다. 딱 붙이고 이놈이 만약에 그 차를 붙이고 차들이 겁나 빡빡한데 여유롭게 장애인 칸에 딱 됐다. 그럼 딱 뭐야? 딱 공문서 부정행사야. 진정하게 발행됐고 사용권자가 아닌 을이 장애인 칸에 딱 써버리는 순간 부정사용죄야. 근데 이놈이 어떻게 했냐? 일반 칸에 대요. 주차를 일반 칸에 대. 근데 일반 칸에 대는 것은 그 장애인 사용에 원래 용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뭐야? 부정행사죄가 안 된다가 판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만 봅시다. 2번 보시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 기대가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문 내려와서가 아니라 그 위에 그냥 박스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박스 보시면 피고인이 실효된 그 표지를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지된 표지를 사용자가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했다. 아닌 장소에 주차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정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42번.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똑같은 쟁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그 배운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그 바로 봅시다. 그 2번에 아 쭉 봐야겠네. 사안 보시면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지방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요. 이게 내가 또 탈세 걸리면 좀 티가 나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 서명을 해버려요. 그 조소에 나는 갑인데 내가 을인 것처럼 서명을 해버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명을 뭐예요? 위조했죠? 그러니까 거기 1번에 신문 조서인란에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서명을 해버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동행사를 그 동행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쉬운 내용이고 두 번째 자 그럼 나중에 조서 마치신 다음에 피의자 피신여서 마친 다음에 피신 조서 뒤에 꼭 첨부해야 될 게 있어. 민증이에요. 혹은 그 뭡니까 면허증. 그래서 항상
출석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들고 오라 그러거든. 그럼 신분증 왜 들고 오냐면 내 앞에서 내가 지금 갑을 신분해야 되는데 얘가 갑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갑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신분증 들고 와야 돼. 근데 똑같이 신분증 요구를 했는데 얘가 뭘 되냐면 국가유공자증. 근데 이게 다른 사람 거야. 신분증은 없고 유공자증이 있는데 이거라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공자증에 나는 갑인데 이게 을의 유공자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을이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거 다른 사람의 국가 유공자증을 딱 제시를 했을 때 요거 공문서 부정행사가 될수 있느냐? 될수 있느냐? 여러분 국가 유공자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각종 혜택 있죠? 이제 혜택을 받으려고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유공자증을 들고 각종 혜택을 받았으면은 행사장 됐겠지. 근데 지금 뭐한 거야? 조사 받고 신분 확인용으로 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신분 확인은 뭘로 해야 돼? 민증으로 해야 돼요. 유공자증은 신분 확인용이라는 거는 원래 용도가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 용도가 아닌 걸로 쓰면은 부정행사가 아니라고. 부정행사가 아니라고. 따라서 그 이번에 다른 사람 명의의 국가 유공자증을 조사관에게 제시한 것을 검사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기소는 했는데 결론은 양가로 2번 보시면 국가 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동일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요거는 공문서 부정행사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안 된다가 결론. 그래서 그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박스는 이제 기소한 내용이고, 기소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총몇 개였었지? 많이 왔네? 46, 되겠다. 자, 41번 봅시다. 아, 여러분. 이 되게 구석진 데서 판례가 나왔어. 수도부통죄. 수업도 하잖아, 내가. 수도부통죄. 아, 근데 나왔어, 재판으로. 그런데 수도부통죄는 뭐냐면,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이 먹는 물을 손괴하는 거야. 공중이 먹는 물. 그런데, 아, 여러분, 그, 상가 건물인데, 2층이야. 근데 1층에 물이 안 나오나 봐. 근데 원래 2층 화장실은, 2층에 들어온 상가 있죠? 이 사람만 쓰는 화장실이야. 이 사람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중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쓸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상부상조한다고 물이 안 나오니까 2층 화장실에 호스를 빼요. 호스를 빼가지고 이게 1층으로 가 있어. 그래가지고 1층에서 다 같이 쓰고 있어요. 1층에서 공중이 다 쓰고 있어. 근데 애초에 목적은 아니야. 애초에 용도는 공중에게 제공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공중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아, 그럼 진짜 못 그렸다. 아무튼 근데 요거는 뭐예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2층 문 잠가버린다. 이거 뜯어버린다. 해가지고 이 수도를 불통하게 했을 때 요것도 수도 불통죄가 될 거냐의 문제거든. 근데 우리 판례 뭐예요? 요것도 된다는 거야. 애초에 공중에게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공중이 쓰고 있으면 그거 방해하면 범죄가 된다라는 거죠. 해가지고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수도 기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양가로 2번, 원래는 화장실용이었으나 그다 쓰고 있었으면은 그 범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42번 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 기존 판례하고 똑같아요. 42번 보시면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그 보호법익은 누설되는 비밀 그 자체예요? 아니면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침해받는 국가적 기능이 문제예요? 비밀 자체는 아니야. 비밀은 누설된다 할지라도, 누설은 됐지만 딱히 국가 기능에 위험이 없으면 그거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거든. 따라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범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침해받는 국가의 기능입니다. 해서 첫 번째 주 끝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 끝에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안에 사안을 보시면 형사 수석 부장 판사인 피고인이 영장 전담 판사인 피고인 E3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 그럼 일단 피고인 E3도 비밀 누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석 부장 판사도 누구한테? 법원에서 차장한테 보고를 했으면 얘도 좀 조사한 거거든. 그럼 이 새끼는 지금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재판상 기밀사항을 막 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비밀 자체는 누설이 됐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야, 판사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게 어디 외부에 나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기능은 침해된 바가 없다. 라는 건데 좀 긁히네. 어쨌든 그렇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판례의 결론은 세 번째 줄 끝에부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판사들끼리 업무상 필요하니까 보는 거지 이걸 어디 외부에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밑에 세 번째 끝에 직무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 누설은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3번은 사안은 양과 3번을 보시면 사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제 부임 초에 민원실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겁 없는 그 진상들이 있어요. 겁 없는 진상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사람이 좋고 하니까 이제 와서가지고 막 행패를 부려.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원실에 있을 때 민원 업무를 응대할 때는 공무 수행 중이고 민원이 없으면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쉴 때는 잠깐 또 옆에 사람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민원실 근무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민원 응대를 할 때는 공무 수행을 하다가 뭐 쉴 때는 좀 쉬다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공무 수행과 쉬는 것이 이렇게 막 교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진상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려. 아예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행패를 부리니까 데리고 나갔는데 우리를 막 때린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잠깐 쉬고 있을 때 행패를 부려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때린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공무 수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문제거든. 그러면 얘와 관련해가지고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양가로 1번 보시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직무 집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다 아는 내용들이죠.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이걸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야 응대하고 있을 때는 근무 중이고 뭐 쉴 때는 아니고 그렇게 보면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걸 개별적으로 분리할 것은 아니고 포괄하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과 3번 보시면 시청청사 내 사무실에 술 취해가지고 소란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해서 바꿔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 갑과 을을 뭐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뺨을 때려가지고 방해를 했을 때 이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뭐 잠깐 쉬고 있다가 행패 부리는 걸 막은 거 이거를 공무수행 중이라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거 방해하는 것은 공무방해죄가 될 거고 넘겨보시면 끝나가네. 자 44번 봅시다. 여러분 그 44번이랑 보시면 46번은 그 똑같은 판례가 나온다면 46번 판례가 좀 나오면 좀 높아요. 근데 맥락은 똑같아. 우리 위계에 의한 공지방이 되려면 아까 간 것처럼 뭔가를 속여야 돼.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뭔가 잘못된 처분을 해야 돼요. 요 아다리가 다 맞아야 돼. 해가지고 이 뭔가 잘못된 처분
요게 돼야 위기에 의한 공지방이 돼요. 그럼 여러분, 기존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했던 것 중에 무슨 기출 질문이 있냐면, 그 야간에 그 과속을 하면 우리 감시 카메라가 과속할 때만 찍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과속 차량이 감지가 되면은 카메라가 찰칵 하가지고 그 차 번호가 찍히면 그 차 번호를 보고 사후적으로 이제 벌칙 교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그게 그 뭘 뿌려놔가지고 번호판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딱 봤더니 150km야 이 새끼 뭐야 봤더니 번호판이 안 보여. 그러니까 번호판 안 보이니까 특정이 될 거 아니야. 검은색 그랜저인데 그냥 많을 거 아니야. 검은색 그랜저. 그러니까 부활을 못해요. 그럼 이거 위계 공지방이 아니야. 뭐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 보이는 거지 속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 판례는 다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구치소, 특히 교도관들이 뭐 하고 있냐면 늘 감시를 해요. 왜? 교도관 내에는 그럼 변호사인 저도 라이터, 휴대폰, 담배는 못 두고 들어가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건 다 내고 관련 서류 이렇게 두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 반입 금지 물품이 있어. 근데 이제 뭐 옛날에야 뭐 이렇게 몰래 담배 두고 태우고 있다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교도관 분들이 막 저희를 빡세게 감시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발 협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다 이렇게 다 내고 가는데 솔직히 맘만 먹으면 내가 숨기고 들어가도 모를 것 같기는 해요.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가 그 교도소 내를 촬영을 하려고 말로는 그냥 접견만 하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안에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들어가요. 이거를 교도관을 속였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예요? 그냥 감시를 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어떤 착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우리 판례는 이걸 다르게 본 거죠. 그냥 감시를 피한 거지. 공무원의 어떤 속인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위기에 의한 공지방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거다라는 게 거기 1번 판례입니다. 아, 43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안을 보시면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인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 신청서에 수용자의 지인이라고 기재하고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 녹음, 녹화 기능이 내장된 안경을 착용하고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대화 내용을 촬영, 녹음했을 때 쟁점은 두 개였어요. 첫 번째, 위계에 의한 공지방. 두 번째, 폭력법상 공동주거침입죄예요. 근데 다시 봅시다. 본문 보시면 하나에서는 네 번째 줄 컴마 다음에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해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근데 물론 반입 금지 물품 들고 왔으니까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뭐는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지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피고인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감시 감독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그 직무를 소홀한 것이지 위계에 의한 공지방은 안 된다라는 게 일단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여러분 2번 봅시다. 그럼 그렇잖아. 지금 관리 지금 얘가 그 누굽니까 교도관 입장에서 이놈들이 이직거리 할까 알았으면 들여보내 안 들여보내 안 들여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판례 입장에 따른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침이 된다고. 근데 잘 봐, 바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지금 교도관한테 기자고요 접견만 하고 나올게요 뭐 예 들어가세요 라고 전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요건 두 가지 뭐예요? 승낙받았고 통상적인 추진 방식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주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판례가 기소가 됐을 때는 주침 판례가 바뀌기 전이었겠지. 그러니까 검사 기소를 했겠지. 근데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몇 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판례가 바뀌어버린 거니까 공동 주침도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본 김에 45번 보시기 전에 27번에 46번 저희 이제 변호인들의 민낯 좀 잘못된 관행 사라져야 될 관행 중에 하나인데 좀
집시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집시 변호사. 이게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 되는데 집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결 수용자거든요. 미결 수용자.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가 접견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견 시간 무제한이에요. 물론 이제 9시, 8시까지는 한데 시간 제한은 없어. 이게 일반인들은 10분만 그렇거든. 그래서 제한 없이 보장이 되는데 그럼 가서 뭐 해야 돼요? 사건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걸 논의해야 되거든. 근데 변호사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그 형소법 시간에 그 미결 수용자하고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접견권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 가능한 것하고 그건 이제 뭐 만나는 시간, 뭐 접견 가능한 시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일단 만났어. 만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하고 미결 수용자의 대화를 옆에 듣거나 감시하거나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업무를 봐줘요.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미결 수용자들한테 아 변호사님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서류 좀 들고 와주세요. 제가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제 결재가 필요하거든요.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해서 부탁받고 소송과 관련이 없는 서류들. 근데 서류는 감시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 들고 와가지고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 제한도 없어. 시간 제한도 없어.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말 그렇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뭐 일 안 하고 편하게 돈 버는 거죠. 편하게 그냥 집시 업무 해주고 돈 받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야 변호사도 뭐야 위계에 의한 공직방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 근데 법리는 아까 배운 거랑 똑같아. 공무원 변호사는 뭐 한 거예요? 어떤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개인적인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지 교도관은 속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판례 결론입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결론만 봅시다. 미결 수용자가 접견 변호사로 하여금 원래 변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데 그쳤다 하도록 했을 때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을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쭉 내려 양가로 2번 그래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 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다. 그래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는 아니다. 이게 위계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47번은 원래 있던 판례랑 똑같은 판례거든요. 그다음 더 나와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5번 보고 끝냅시다. 45번 보시면 가장 원인으로 국적 취득의 효력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불실 기재 여권 행사죄의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뭐 그런 판례 배우죠. 가장 원인을 하기 위하여 브로커들이 뭐 관련 서류를 교부했다. 요것만 가지고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죄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판례 없는 판례 하나 있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 안 되고 이걸 두고 뭐 해야 돼?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담당자한테 내야 돼. 낼 때부터 실착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1번을 보시면 가장 혼인이에요. 혼인할 의사도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허위의 내용을 기재케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뭐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랑 불실 기재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가장으로 혼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짜로 혼인한 척 해가지고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해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누구의 관련 서류를 준비한 게 아니라 출입국 심사 담당자한테 제출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당 공무원은 여러분 위기한 공직방은 공무원이 대충 보는 거는 범죄가 아니고 열심히 봤어도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범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도 준비했으면 그 여권에 허위로 국적을 취득을 해가지고 요거 내면 속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거는 위기에 의한 공직방도 성립을 하고요.
혼인도 안 했는데 혼인한 것처럼 여권을 기재해서 제시를 한 거니까 우리 불실 기재 여권 행사죄도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해서 다 적극된다. 다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유력 판례는 나중에 여유 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제 시험 맞바지에 그 시간도 좀 빡빡하실 텐데 또 재판 강의도 들으러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좀 잘 정리해가지고 4월 8일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